나오겠습니다. 나왔습니다. 시어 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 합계 모두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고요. 두 번 200점 이상의 점수를 낸 세계 최고의 기록을 써나가는 김연아입니다. 대한민국의 김연아, 올해 19살. 코치는 브라이언 오서, 안무는 데이비드 윌슨. 그랑프리 시리즈 7차례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데요. 쇼 프로그램 음악은 제임스 본드 메들리. 자, 대회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녀의 쇼 프로그램 연기를 보게 됩니다. 컨비네이션 3회전 3회전 성공시킵니다. 왼쪽으로 턴 방향이 바뀌었고요. 네. 아, 안전하게. 완벽하죠. 네. 제 플립. 2회전. 벨만드 더 높인데요. 연기 연기마다 표정은 다 바뀌어요.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. 더블 악셀. 네. 라인 시스핀. 네, 엣지 좋은데요. 직선 스텝. 달라진 점을 좀 느껴볼까요? 표정이 벌써 틀린데요. 네. 여기서 세 번의 스텝으로 연결되는 고난이도 스텝 연기죠. 여덟 번째 요소 체인지 풋 컨비네이션 스피드. 아, 마지막 스피닝에서 아, 약간 회전이 모자란 것 같아요. 아, 그 아쉬움이 네, 지금 표정에 나오죠. 네. 그러나 너무 높은 점수가 나오면 또 부담돼요. 아, 네. 그린. 아우. 김연아의 연기였습니다. 아니, 저희가 욕심이 생겨요. 김연아 선수도 본인도 욕심이 있겠지만 저희도 자꾸 또 기록을 네, 원하니까. 아, 다른 선수들에게는 좀 미안할지 모르지만 김연아 선수의 단독 아이스쇼 공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분위기네요. 아크릴박스가 나오는 그렇습니다. 그,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재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연기를 본 셈이네요. 그렇습니다. 아우, 뭐 표정이 대단하네요. 저번하고는 상당히 틀려요. 그러니까 스파이럴 시퀀스에서도 동작 바뀔 때마다 표정이 다 달라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번 경기 때 1차 때는 가산점이 거의 9점가량이 붙었죠. 이번에도 네, 못지않게 가산점이 예상이 되고요. 아, 현재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. 대단합니다. 맞습니다. 60점 모든 선수들이 60점 이하고요. 김연아 선수는 뭐 76점 그렇죠. 1, 2가 본인의 최고 점수인데 네,
저번 1차 때는 76.08이었죠. 느낌이 들어요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러츠와 투룩. 그러니까 차이가 뭔가요? 다른 선수의 차이가? 일단은 질주하는 속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점프 높이 또 비거리가 엣지. 비교가 돼요. 네. 정말 엣지 있게 점프하는. 그렇죠. 여기서 두 번째 컴비네이션 점프가 이렇게 높은 높아요. 선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러츠 트리플 토를 뛰는 여자 선수는 없습니다. 아무도 없죠. 네. 박수는 자동이네요. 플립 점프도 더 좋아졌죠. 엣지가 그만큼 쉽게 네, 네. 뒤에 점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독 점프이기 때문에 더 쉽게 뛸 수가 있습니다. 스텝 시퀀스 11번 이상의 그 스텝으로 구성 턴으로 구성돼 있죠. 그래서 턴은 고난이도의 턴이 6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. 빙판 위에서 즐긴다는 느낌이 들고요.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굳이 티를 찾는다면 마지막 스핀에서 약간의 예 마지막 컴비네이션 스핀에서 속도가 조금 줄면서 회전이 모자랐어요. 네, 본인도 그걸 알았고요. 네. 자, 점수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다 그러니까 심판들도 지금 어떤 점수를 줘야 할지 지금 고민할 것 같은데요. 네, 뭐 정확하고 아. 뭐 어려운 기술로 구사하기 때문에 가산점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. 그렇죠. 네.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김연아, 대한민국 최초란 말보다 이제는 세계 최초란 말이 어울리는 세계적인 선수고요. 아, 선수 점프 도입할 때 속도를 모든 선수들은 사실 점프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요. 네. 이 속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. 점수가 나옵니다. The short program score, please. 76.28. 월드베스트 76.28. 아. 세계 최고 점수가 또 나왔습니다. 네. 76점. 이거 끝이 어딘가요? 그렇네요. 이거 뭐 대회를 거듭될수록 계속 세계신이에요. 76.28. 80점도 봐야 하는 건가요? 세계 신기록이 또 나왔습니다. 월드베스트 76.28 김연아입니다. 아, 하여튼 대단한.